지오메트리 노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쉐이더 에디터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시스템이죠. 이 노드 시스템을 통해서 절차적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노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오메트리, 즉 어떤 형태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디파잉이죠. 이 모디파잉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봤던 모디파이어. 지오메트리 노드도 결국에 이 모디파이어와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이 준비해놓은 이미 만들어진 모디파이어 대신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일종의 커스텀화된 모디파이어를 직접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오메트리 노드라고 하는 걸 어떨 때 사용해야 될까요? 직접 모델링하는 것보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야만 뭔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꽤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적정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모델링을 하는데 뭐 객체가 너무 많아서 컨트롤하기 힘들거나 혹은 어떤 규칙을 통해서 값을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정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마치 이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능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오메트리 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화면에 큐브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지오메트리 노드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창을 올리고 이쪽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New를 누르면 이쪽 모디파이어 창에 지오메트리 노드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순서를 바꿔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뉴를 눌러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지오메트리 노드가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 지오메트리 노드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사용해 봤던 쉐이더 에디터하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Shift A를 눌러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Add를 눌러서 필요한 노드를 추가할 수도 있죠.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노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노드를 추가를 해봤는데 이 노드의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면 자, 왼쪽 편에는 인풋 그리고 오른쪽 편에 아웃풋. 자,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점, 소켓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소켓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대부분의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 소켓이 존재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는 사실에서 이 노드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함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함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접했던 그런 함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스페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스페인어로 대화를 해야 되듯이 시스템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의 언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의 구조는 아주 간단하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는 인풋된 값을 받아서 뭔가를 수행하는 실행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이것을 통과해서 최종적인 값을 아웃풋합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사용하는 이 노드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받고요. 그리고 뭔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값을 아웃풋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시스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스템한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에게 1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시스템이 이 1을 그냥 숫자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숫자인데 1.00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글자로서의 문자로서의 숫자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입력할 때 명확하게 어떤 자료형인지를 알려줘야 시스템이 제대로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노드라고 부르는 이 함수 덩어리들은
내가 직접 어떤 실행문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노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각각의 함수들이 어떤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이 시스템과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렌드의 노드 시스템은 인풋과 아웃풋을 소켓이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값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소켓의 색깔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함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필요로 하는지만 잘 구분해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이 함수가 어떻게 결과물을 낼지를 예측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와 어떤 자료형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에서 처음 나타난 이 노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초기에 생성되어 있는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둘 다 똑같이 초록색 소켓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록색 소켓이 요구하는 데이터 타입은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타입을 원하는 거예요. 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이쪽 창을 열어서 자,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볼게요. 현재 화면에 있는 이 지오메트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먼저 메쉬라고 하는 형태 안에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 그 다음에 페이스 코너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버텍스가 8개인데 페이스 코너는 24개나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UV 매핑 때문에 그런데요. 자, UV 에디터에 들어가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버텍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버텍스는 이쪽 페이스에도 연결돼 있고 이쪽 페이스에도 연결돼 있고 이쪽 페이스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UV 에디터에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지점은 하나의 버텍스지만 UV 맵에서는 3개의 위치값을 갖게 되겠죠. 버텍스의 개수와 페이스 코너의 개수가 다른 이유는 UV 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쉬, 그 다음에 커브, 뭐 포인트 클라우드, 볼륨,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형태를 지오메트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아주 많이 보게 되는 소켓이 어떤 색상이냐면요. 이런 회색 소켓들입니다. 이 회색이 의미하는 자료형은 플로트라고 하는 숫자예요. 자, 이 플로트는 소수점을 포함한 수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숫자를 의미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이렇게 조금 지오메트리보다는 조금 탁한 색깔의 초록색 이게 인티저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건 소수점이 없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티저라고 하지만 줄여서 인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블렌더 시스템에서 주고받는 숫자들은 대부분이 다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예요. 그래서 인티저보다는 플로트 수, 회색 소켓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 플로트, 인티저 말고도 더블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1, 1.00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냥 문자로서의 1도 존재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문자로 해석되어지는 자료형을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우리가 블렌드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데이터 타입이 바로 이 보라색 소켓입니다. 이 보라색 소켓은 벡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인데 벡터는 x, y, z를 의미하는 3개의 플로트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3D 그래픽은 이제 위치를 지정할 때 혹은 회전할 때 x, y, z의 3개의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 형식의 자료형을 교환하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동,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크기 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x, y, z 세 개의 숫자로 만들어진 벡터 값을 주고받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벡터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플로트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게 위치를 지정하거나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하거나 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회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회전에도 다른 것과 똑같이 벡터 값을 인풋하게 돼 있는데 막상 이 벡터의 각도를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전이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각도를 뭐 Z축으로 90을 입력하면 이렇게 90도가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벡터로 입력을 해볼게요. 로테이션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Z축을 90 입력하게 되면 이상하게 돌아가게 돼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뭐 4, 5, 6, 7, 8, 9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각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플로트 숫자를 각도에 입력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입력된 숫자를 각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레이디언스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숫자 형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디언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각도가 벌어질수록 이 호의 길이도 점점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레디언 수는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일치할 때 그때를 1레디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의 둘레를 구할 때 그 공식이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360도를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디언 수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니까 360도는 2파이 레디언 수죠. 자, 그러면 1도는 몇 레디언 수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자 이거를 똑같이 360으로 나눠보면 1도가 몇 레디언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360도가 2파이였잖아요. 그러면 1도는 2파이를 360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자 2파이 나누기 360은 0.0174 1도는 0.0174 레디언 수가 되는 거죠. 레이디언 수로 90도를 돌리려면 0.0174 곱하기 90 하면 자 90도는 1.570793이 라디언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1.5708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90도를 입력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똑같이 벡터를 통해서 플로트 값을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회전을 시킬 때는 그 값을 레이디언 수로 다시 계산해서 입력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보게 되는 소켓이 핑크색 소켓이에요. 간단하게 여기 이 포인트들마다 종속된 객체들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인스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인스턴스를 찾아서 네, 인스턴스 온 포인트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인스턴스로 사용할 지오메트리를 입력해달라고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지오메트리 형태를 하나 인스턴스에 전달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표시를 하죠. 자주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소켓 색상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핑크색입니다. 자 이 핑크색 소켓을 불리언 소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불리언 하니까 우리가 모디파이어에서 사용해봤던 그 불리언을 생각하게 되죠. 자 여기서 불리언이라고 하는 건 논리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입력한 값이 그 조건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소켓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색 소켓에다가는 조건문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다시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인스턴스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인스턴스에 지오메트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인스턴스에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뭐 몇 이상 되는 것만 표시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불리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누르고 논리연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매스라고 하는 노드예요. 자, 이 매스 노드를 여기 불리언 소켓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기준값보다 크거나 작다를 판단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less than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value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그게 threshold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index number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index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 아까 이 탁한 초록색 이거는 인티저 숫자라고 했잖아요. 인티저 수는 소수점이 없어요. 근데 인티저 수를 회색 플로트 수에다가 연결을 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티저로 1, 2라고 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입력하더라도 시스템이 그 뒤에 자동으로 소수점 뒤로 0을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인덱스 넘버를 받아서 이쪽 값과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다 쭉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하나씩 더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인덱스 넘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만 표시하라 라고 하는 논리 연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8 이렇게 입력하면 인덱스 넘버가 8보다 작으면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번 인덱스까지 모든 인스턴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핑크색 노드들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문을 요구하는 소켓이에요. 그 다음에 벡터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값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컬러예요. 자, 대표적으로 컬러 램프, 쉐이더 에디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 노란색 소켓이 컬러 값을 주고받는 소켓인데요. 컬러 값도 벡터와 마찬가지로 R, G, B를 의미하는 세 개의 플로트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벡터나 컬러나 똑같이 세 개의 플로트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벡터를 연결하는 자리에 컬러를 연결해도 동작은 합니다. 자, 트랜스폼 입력해주고 자, 여기
여기에서 컬러 아웃풋을 해서 로테이션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럼 뭔가 이렇게 돌아갔죠. 자, 여기서 한번 색을 바꿔볼게요.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네, 똑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번에는 스케일에 연결을 해볼게요. 없어졌어요. 이거는 스케일이 0이 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색상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RGB 값이 전부 다 0이에요. 000을 네, 스케일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000이 되어 있는 이 벡터를 스케일에 연결을 해볼게요. 똑같이 사라지죠. 000 벡터 값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컬러에서도 확인해보면 000 벡터 값을 받았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흰색이 되면 흰색은 111의 값을 전달하죠. 자,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나머지 소켓들은 워낙에 이제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뭐 암기하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황색 소켓은 쉐이더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소켓이에요. 그래서 쉐이더를 입력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컬렉션을 입력하는 노드는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를 주고받는 소켓은 이렇게 어두운 보라색으로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노드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타입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라색은 벡터 값을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이쪽 소켓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이쪽 소켓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소켓은 입력받은 값이 지오메트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받은 값들은 지오메트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돌아가죠. 근데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소켓들은 이 지오메트리 전체가 아니라 이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포인트 뭐 혹은 버텍스 각각의 다른 값들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소켓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조건문을 달았을 때 이 조건문도 다이아몬드 형태의 소켓에다 연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각각의 포인트들의 다른 값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 로테이션도 다이아몬드 형태의 소켓으로 돼 있다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분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스케일에다가 랜덤 밸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랜덤으로 벡터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케일에다 연결을 해보면 자, 크기가 다 제각각이 돼버렸죠. 자, 이건 뭐냐면 다이아몬드 소켓이기 때문에 전체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에 각각 다른 값들을 지정하는 소켓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오메트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시스템과 우리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기본 문법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눈에 확확 보이는 뭐 그런 결과물을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스템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의 기초를 익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형만 잘 이해해도 지오메트리 노드를 읽고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오메트리 트리를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지오메트리 트리들을 우리가 그냥 막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차근차근 읽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로 작문을 하기 전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오메트리 트리들을 많이 읽어보면 이 시스템 언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렌더도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노드가 새로 생기거나 뭐 통합되거나 이렇게 변형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또 혼돈에 빠지게 되죠. 지오메트리 노드를 학습할 때는 시스템 언어의 관점에서 이걸 익혀두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지오메트리 노드 트리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